저희는 조금 특별하게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이 되는 방법은 뭐 결혼으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출산으로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누리와 가족이 되는 것은 입양으로. 네, 뭐 보통 사람들이 가슴으로 낳았다고 하죠. 네, 그렇게 입양으로 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3.3kg이라는 이 작은 체구가 얼마나 이 집안에 온기를 많이 불어넣어주고 거실에 저희는 앉아본 적이 없어요. 예, 네, 여기에 소파에는 그냥 먼지만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우리 누리가 이제 같이 가족이 되면서는 거의 거실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그래서 되게 삶이 많이 좀 살만한 삶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저 인상 좀 선하나요? 예, 네, 누리 덕분에 예전에 안 그랬답니다. 날카로웠어요, 굉장히. 아, 이제 누리를 데리고 소아과를 가면 누리 할머니 이렇게 불러요. 유누리 할머니. 그래서 아, 유누리 엄마인데요. 이렇게 저 엄마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데 몇 번 겪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그래 내가 엄마 나이는 아니구나. 그쵸? 그래서 누리한테 그게 제일 미안한 거예요. 누리 대부분 친구들이 엄마는 젊은데 가끔 누리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면 친구들이 야 누리 할머니 오셨다 이러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누리한테. 근데 누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밝게 웃으면서 저한테 뛰어와서 안겨요. 그럼 누리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유치원에 가서 집도 제가 입양됐다는 걸 알려줘서 기뻤어요. 진짜? 우와.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엄마라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보면 이제 가슴으로 낳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우 대단하신 일이래요. 훌륭한 분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어요. 내 자식을 키우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같은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족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낳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낳았고 낳은 건 다 똑같은 거거든요. 네, 오히려 가슴으로 낳는 게 되게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입양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여러 가지 서류, 뭐 건강검진, 범죄 조회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에세이를 써서 내는데 나는 어떤 부모한테 태어났고 부모와의 관계는 어땠고 어린 시절에 나는 어떻게 살았고 왜 이과를 전공하게 되었으며 지금의 직장은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는지 여기까지는 제 이제 에세이예요. 그 다음에 그럼 아이를 왜 입양하려고 하는지 그럼 영아기 때는 아이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초등학교 시기, 사춘기 때는 또 우리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줄 것인지 대학은 전공을 어떻게 또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해줄 것인지 이런 것을 다 써서 내요. 굉장히 길죠. 처음 들으셨죠? 이런 내용들 다 쓰고 서류는 또 서류대로 20가지가 넘어요. 되게 까다롭죠. 그러니까 이미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참 가슴 아팠던 그 장씨 아동학대 사건은 정말로 그냥 학대 사건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입양 가족이 아닌 이 장씨 사건 때문에 입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들 못하고 있고 또 입양 기관은 업무가 마비가 되는 거죠.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집중하다 보니까 입양의 본연의 입양의 업무를 못 보고 있는 거죠. 모처럼 입양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도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너 저렇게 안 되게 키울 자신이 있냐 이러면서 계속 제가 아이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 다음 세대를 꿈꿀 수가 있고 그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간에 노년까지 둘이만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있으면서 저에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을 볼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입양이 저에게는 꿈과 희망이 저에게 준 것 같아요.